궁금한 것만 찾는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우도 로즈 어쿠스틱 앰프 다카포 75에 다양한 바디 타입의 어쿠스틱 기타를 연결해 사운드를 들어보고 라인 아웃 사운드와 앰프 마이킹 사운드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제공되는 이펙트 프리셋 사운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이 나가는 동안 자막을 통해 기타의 모델명과 바디 타입, 픽업 정보를 함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우선은 이 우도 로즈너 어쿠스틱 앰프 다카포 75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우도 로즈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너무 익히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유명 어쿠스틱 앰프 브랜드 AER의 수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독립을 해서 이 우도 로즈너 라는 어쿠스틱 앰프 브랜드를 창립을 했고요. 그동안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어쿠스틱 앰프를 만들면서 얻은 기술력 혹은 아이디어 아니면 재료에 대한 이해, 모든 것들을 총 집합시켜 가지고 완성시킨 앰프다. 이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가벼워요. 그리고 컴팩트하고 이동이 용이합니다. 근데 이게 또 75W예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다른 브랜드의 어쿠스틱 기타들 같은 경우는 A라는 기타의 사운드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저음을 강화시켰다. 아니면 B라는 모델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중음역대를 강화시켰다. 그리고 뭐 C라는 모델의 잡음을 없애기, 이런 부분들을 개선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몇 대의 기타의 맞춤형 아니면은 어떤 사운드를 좀 보완한 듯한, 아니면은 이제 이 뭔가 이 사운드에 에디팅을 더한 느낌을 가진 어쿠스틱 앰프들이 주류였다면, 이 우도 로즈너 다카포 75 같은 경우는 어쿠스틱 바디 통소리 그대로를 완벽하게 재현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설계한 앰프이기 때문에, 이 들어보면 정말로 비슷해요. 이 그냥 기타 소리, 그리고 픽업 특유의 특징을 잘 살려주는 소리 들이 이번 이 시연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쿠스틱 연주자들이 지금껏 없던 스타일의 어쿠스틱 앰프이기 때문에 더 환영하고 더 열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오늘 연주를 해보셨는데 이 다카포 75 어떠신가요? 아, 솔직히 반했습니다. 아, 진짜로. 그러니까 가격도 너무 아름다운 가격이고, 그러니까 뭐 사실 어쿠스틱 앰프가 개인적으로 저는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뭐 공연할 것도 아니고, 뭐 어차피 라이브 콘서트장 가면은 다 뭐 알아서 다 해주고, 뭐 제가 필요한 건 사실 어쿠스틱 기타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녹음할까만 연구를 하면 되는 그런 입장이라, 개인적으로 이거를 사서 쓸 필요가 없는 입장인데, 제가 가는 공연장과 교회 같은데 이 앰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공연장에서 이 앰프를 쓰고 싶고, 앞으로 저는 오늘 이 모델명을 외웠기 때문에 콘서트라면 테크니컬 이거 짤 때 이 앰프를 요청할 겁니다. 정말 저는 아까 치는데 와 이게 기타 피에조 사운드야? 와, 이게 기타 픽업 타고 들어간 사운드라고? 라고 할 정도로, 와, 현장에서 칠 때는 너무 감동받았어요. 뭐 제가 뭐 시연하면서 딱히 뭐 티는 안 냈지만 너무 좋아서 이거를 찍을 때 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여러분 강추고요. 여러분들 이거를 직접 구비해 두시고 쓰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AER보다는 요게 더 많이 이 브랜드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가격도 괜찮고 정말 좋은 기능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추천합니다. 꼭 들어가서 오셔가지고 자신의 기타 꽂아서 연주해 보시도록. 그렇습니다. 은총 씨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던 다카포 75. 오늘까지 해서 총 두 편 진행을 했고요. 전 시간 전편에 이 다카포의 기능과 외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참조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쿠스틱 앰프 장만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연주자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는다. 플레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